차의원을 죽이러 간 맥아더는 예봉과 마주친다. 이유는 차의원이 보좌관일 때 무진실을 개발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맥아더의 아버지도 이에 속아 전 재산을 날려 자살했기 때문이다. 공예분의 엄마인 정미옥도 윤희원의 땅 투기 비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려다 돌연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딸 공예분은 문영사에게 재조사를 부탁하지만 자료에선 이상이 없다며 예분의 초능력을 써보자고 한다. 친구 오키의 도움으로 차주만을 술에 취하게 해 엉덩이를 만지는 데 성공한 후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다. 차주만이 땅 투기 비리 자료를 정미옥에게 넘겨준 후 윤희원에게 협박을 받아 정미옥을 자살로 위장해 죽인 것이다. 문영사는 김선우를 계속 감시하던 중 차주만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차주만 살해 현장에선 식칼을 손에 쥐고 있는 정원장도 가슴에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자기 딸인 정미옥을 죽인 자가 차주만이란 의혹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 여겨져 정원장이 범인으로 몰린다. 정원장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서 칼도 제대로 쥐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예분의 초능력을 사용하자고 말한다. 스스로 의식이 없는 할아버지의 엉덩이를 만져 사건 당일의 기억을 떠올리려던 찰나 정원장이 숨을 거둔다. 갑자기 차주만의 살인범으로 맥아더를 체포하는 경찰들, 과연 연쇄살인의 범인은 누구일까?